지금까지 이런 기계는 없었다. 이것은 전기 드릴인가? 용접기인가? 예? 안녕하세요. 리페어맨입니다. 자, 오늘은 5월달에 출시된 아주 따끈따끈한 엄청 신기한 그런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템은 정말 소개해드리면 안될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바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어떤 제품이냐면 알파웰에서 나오는 아크 용접기 G3.2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바로 권총형 용접기입니다. 세계 최초로 시도한 제품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은 광고성 영상이 아닌 제품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협찬받은 제품도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정말 신박하다,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들고 온 제품입니다. 생산 날짜가 5월 10일 날 생산이 되었습니다. 엄청 따끈따끈한 제품이죠. 이제 내부 구성품을 보여드리면서 본체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품부터 보여드리면 이게 바로 용접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손에 들고 용접을 하셔도 되고요, 따로 홀더선을 연결해서 일반 용접하듯이 그렇게 용접을 해도 된다고 하니 이 하나만 가지고 간단하게 용접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박스를 드러내고 세부 구성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성품으로는 여기 보시면 홀더선 박스가 있는데, 홀더선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별도입니다. 옵션품이라서 별도로 홀더선은 구매를 하셔야 돼요. 어스선은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스선은 이렇게 기본 2m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멜빵 끈이고요, 본체 고리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체 앞쪽에 끼울 수 있는 어댑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로 용접봉을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본체 어댑터고요, 두 번째로는 홀더선을 연결해서 간단하게 용접할 수 있는 홀더 어댑터가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콜렉터기 3.2파이 3개, 2.6파이 2개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 각 개별 명칭을 설명드리면 이 부분이 이제 메인 스위치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용접기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를 끈 상태에서 메인 전기를 뽑아야지만이 용접기가 고장이 안 나고 콘텐츠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뭔가 싶었는데 이게 용접면을 대신해서 가려주는 용접 거울입니다.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일단 제쳐두고,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눌러야지만이 용접을 할 수 있는 그 스위치입니다. 이 부분은 내부에 열을 식혀주는 냉각 팬이고요, 전압 조절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어스 단자고요, 이 부분은 용접봉 홀더입니다. 자, 어떻게 용접봉을 장착해서 사용하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접봉을 끼우기 전에 콜렉터 3.2파이를 장착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체 어댑터 살짝 연결해서 용접봉을 끼운 뒤 본체 어댑터를 꽉 조아주시면 용접봉이 연결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어스선을 본체 하단에 보시면 어스선을 장착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을 해주시고 모재에 물리신 다음에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 측에서 3.2파이 용접봉 5개를 한 번에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과연 이 용접봉 출력이 얼마나 나오고 3.2파이 용접봉 5개가 연속으로 작업이 가능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